추석 연휴에 소방관들의 구조 구급 출동 건수가 평소에 두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받은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사흘간 하루 평균 구조 구급 출동은 1만 300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 평균 출동 건수의 두 배에 이릅니다. 지역 소방본부는 올 추석 연휴에도 비상 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예방 활동은 물론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 태세를 갖추었습니다.